드디어 왔다 왔어. 이것이 바로 방탄소년단의 홈 스윗 홈. 근데 어디서 냄새 안 나요? 믿거나 말거나 코를 찌르는 호르비 냄새가 팔팔팔팔팔.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면부터 어딘가 소녀 취향스러운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돋보이고, 살림의 기본인 부엌을 돌아보니 어째 썰렁한디. 빡빡함이 느껴지는 저 닭가슴살. 아, 형 눈물 난다. 눈물 나. 적서공개 하이라이터.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매니저 형의 목소리에 하나 둘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여, 나는 누구인가? 오늘 리얼리티의 쓴맛 제대로 체험한다. 멘붕. 잠시만요, 오빠들 정신 좀 차리고 가실게요. 뭐예요? 웃는 줄 알았어요. 자마자 안무 대형으로 정렬하고 목늘어난 잠옷을 입고도 강렬한 힙합 카리스마를 분사하는 방탄. 막내 정국이의 피부 관리 비법은 꼼꼼한 세안. 얼굴 달궜다. 달궜어? 오늘 먼저 문제는 뭐야? 그다음 거품이 나면 컬을 먼저 이렇게 씻어줍니다. 자칭 디자이너 부인은 옷자랑에 신이 났다. 드디어 대 선생님 옷 거꾸로 입으셨어요? 깡 담당 제이홉의 재롱에 웃음이 터지고, 일곱 남자가 함께 있으니 항상 즐거운 방탄의 숙소.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하루가 기대된다. 기대돼. 어디론가 향하는 방탄의 발걸음이 유난히 신나 보이는데.